허리피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한 해 동안 잘 쓴 찐템들을 소개할게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아 이건 이번 연도에 진짜 잘 썼다 하는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1위 제품들 꼽아봤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로 제가 올해 정말 잘 입은 패션 아이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일마 브랜드의 원피스예요. 이 레이스가 매력 포인트인데 우연히 길 가다가 쓱 발견하고 바로 구매한 아이템이에요. 저는 옷을 살 때 꼭 활용도를 생각해서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예쁜 옷을 사놓고 몇 번밖에 못 입으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잖아요. 이 원피스는 연한 그레이 레이스로 되어 있어서 아이보리면 아이보리, 블랙이면 블랙에 딱 레이어드 돼서 어떤 옷에든 받쳐입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드만 잘하면 진짜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이번 프랑스 여행에 이 원피스를 좀 포인트 아이템으로 아 이건 좀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갔는데 거짓말 아니고 한 달 중에 제가 아마 일주일도 더 넘게 아마 이걸 입었을 거예요. 이너랑 아우터만 바꿔주면 완전 다른 룩이 되니까 이거 자꾸 손이 가서 입게 돼요. 또 입으면 또 폼도 나고 활용도 면에서는 최고인 거죠. 그리고 어쩜 이렇게 이쁜 걸 다 알아보시는지 이 옷을 입고 찍은 사진에 원피스 정보를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같은 제품은 지금은 구매할 수가 없는데 이런 레이스 원피스는 여기저기 활용도가 엄청 높으니까 지나시다가 이런 비슷한 거 보시면 그건 바로 그냥 이건 사야 돼 하고 장만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은 제 삶의 질을 상승시켜준 관리 아이템 1위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직업병으로 어깨가 정말 아프거든요. 늘 그걸 안타까워도 저희 딸랑구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노땀 브랜드의 롱스틱 괄사예요. 요즘엔 진짜 다양한 괄사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특이하게 이렇게 길다란 괄사예요. 사실 손잡이가 있는 그런 일반 괄사들도 사용해봤는데 그런 제품들은 이제 쓰다 보면 손에 막 힘이 들어가니까 이건 뭐 손목이 더 아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틱 괄사는 얇고 길이가 길어서 힘도 많이 안 들어가고 어깨나 목 이렇게 풀어주기 진짜 좋아요. 그냥 살살 굴려주기만 해도 벌써 보기 시원하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저녁에 돌아오면 이렇게 다리가 잘 붙더라고요. 이거를 살살 그냥 굴려만 줘도 이게 싹 풀어지니까 피곤도 없어지는 그런 느낌. 다양하게 전신에 사용할 수 있어서 몸이 뻐근하다 싶을 때마다 쓰고 있어요. 더해서 이게 유기 제품이라 변질도 없고 오래 쓸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이 파우치. 또 이렇게 예쁜 파우치도 같이 보내줘서 보관하기도 참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고 길다랗고 얇으니까 어디 쑥 들어가면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파우치, 자기 집이 있으니까 보관하기도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셀프 마사지를 자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올 한 해 너무 유용하게 잘 쓴 아이템 중 하나예요. 진짜 시원해요. 어깨가 다 풀려나가는 것 같아. 이번엔 정말 좋아하는 스킨케어 아이템이에요. 그 티에라 아틀레 비누인데 향만 맡아도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그 스킨케어 영상에서 사용했던 그 수제 비누예요. 한 10년쯤 됐나? 그 동네에서 발견한 작은 가게에서 만드는 비누인데 최근에 네이버 스토어를 열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 비누는 다른 화학 제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아주 다양한 천연 아로마로만 만들어졌어요. 이 한 가지 비누에 16가지, 17가지 그런 아로마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극 없이 세안하기 진짜 좋아요. 저희 아들은 좀 피부가 뭐가 좀 나니까 일랑일랑, 저희 딸은 라벤더, 저는 좀 노화 방지용으로 로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골라서 쓸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비누인데도 발약이 잘 되는 편이라 화장실을 향기롭게 해주는 힐링 아이템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벌써 이 주위가 다 향으로 가득 차요. 지인분께도 제가 이걸 좀 선물을 해서 드렸더니
어우, 향이 너무 좋아서 이게 쓰기 아까워. 그래서 난 화장실에 냄새 좋으라고 걸어놨어. 그랬더니 아우 너무 좋던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써보세요. 이제 그랬는데 그만큼 향이 좋아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넣어주시는 삼베 비누망이 있거든요. 제가 비누망을 여러 개 써봤는데 이 삼베 비누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얘가 비누가 덜 물러지고. 그래서 수제 비누 찾는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거예요. 올해 제가 또 잘 쓴 메이크업 아이템을 하나 보여드리면 샤넬 립스틱이 참 좋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걸 사려고 산 게 아니고 이 립스틱을 사야지만 이걸 파우치를 준다 그래서 덜컥 이제 사게 된 아이템인데 요즘은 이것만 바르고 있어요. 이게 촉촉한 립스틱은 이제 바르면은 막 겉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번들거린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딱 적당하게 촉촉해요. 그리고 케어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립밤 역할도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매일 쓰다 보니까 빨리 닳아서 진짜 거의 다 써가는데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리필품에서 갈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내년에도 저와 계속 함께 할 찐템인 거죠. 진짜 제 립스틱 중에 제가 제일 빨리 쓴 것 같아. 평생 쓴 립스틱 중에서. 이번엔 저의 그 숙면을 책임지는 그런 잠옷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잘 때 몸이 답답한 게 싫어서 아무리 추워도 저 수면 잠옷 뭐 이런 건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잠옷은 정말 편해서 매일 밤 입고 자요. 그 인도로 간 파리지앵 브랜드의 거즈 잠옷인데 제가 여기 브랜드 로브도 소개했었죠. 이게 거즈 재질이라 편안함을 주고 몸에 착 감겨서 입고서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정말 잠이 솔솔 막 그냥 와요. 거즈 잠옷 특성상 세탁을 하면 자꾸 더 부드러워지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더 배가 되니까 아, 이 보들보들한 느낌 때문에 얼른 또 빨아서 또 입어봐야지 하는 그럴 정도로 정말 그 부드러운 감촉이 아주 좋아요. 이 거즈라는 소재가 아기들 때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되게 편하고 좋다는 거거든요. 저를 요새 잠자리에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요 거즈 잠옷도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건 진짜 내돈내산 광고 아닌 거 아시죠? 이번엔 제가 30년 동안 잘 쓴 리빙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그 기저귀 사거나 하면은 사은품으로 옆에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오던 그 휴대용 케이스인데 이게 물티슈 담아서 쓰는 건데 지금 거 쓰는 거예요. 30년 썼어요. 일반 물티슈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에 부피가 진짜 크잖아요. 그렇다고 휴대용 제품을 뭐 여러 개 사서 쓰기에는 좀 아깝고 그래서 이거는 물티슈를 좀 소분해서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물티슈 말고도 여행 가실 때는 그 클렌징 티슈 같은 거 있죠. 촉촉한 거. 그런 거 이렇게 넣어서 가져가면 짐의 부피도 줄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식구들도 하나씩 사줘야지 하고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게 많아서 아들도 뭐 우리 아저씨도 차에 넣어라 뭐 해가지고 한 제품들이 있어서 제가 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푸시업 되는 게 있어서 다 써도 계속 올라오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재미나게 아이디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또 너무 이렇게 많이 열리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구멍을 좀 작게 만든 것도 있고 더해서 요새 캠핑들 많이 가시니까 쫙 벌려서 넣고 이렇게 꺼내 쓰기 좋고 아 그리고 요새는 그 유모차 애들 거기에 걸고 다니기도 굉장히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좋은 거는 몇십 년이 흘러도 멋지게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럼 이번엔 정리 아이템 1위를 소개할게요. 냉장고 정리법 영상에서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이와키 브랜드의 반찬 보관통이에요. 사실 반찬통이 오래 쓰면 색이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식탁에 바로 꺼내기 좀 부끄러운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예쁘게 생겨서 바로 식탁에 이렇게 올려도 괜찮더라고요. 유리 재질이라 냉장고에 넣어두면 투명해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기도 좋으니까 아 뭔지 꺼내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오븐이나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해서 진짜 편리해요. 사이즈가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레드와 그린 두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그런 디자인과 또 사이즈를 살펴보고 구매하시면 냉장고를 열 때마다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식료품 중에서 진짜 잘 산 찐템 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 이 올리브 오일을 맛보고 어머 내가 지금 스페인에 와 있나? 막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난 거예요. 이게 라퐁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한국 분이 스페인에 진짜 올리브 농장을 과감하게 정말 투자를 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10월에서 한 11월쯤에 올리브가 가장 신선할 때 바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착즙을 한다 그래요. 안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그리고 더해서 이거는 배송 직전에 이거 병입을 해서 항공편으로 와요. 그래서 그런지 신선도가 높고 정말 그 깔끔하고 감칠맛이 다 살아있더라고요. 과일 향이 살짝 나면서 좀 쌉싸름한 맛이 나는데 이게 빵에다 그냥 이 오일만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저는 벌써 이거 한 통 거의 다 먹었고 그래도 다행히 세 통이 남아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올해 만들어진 오일은 내년 1월 초쯤 아마 그때부터 판매가 시작될 거예요. 작년 올리브유는 완전 품절이라고 하네요. 신선한 오일을 생산자가 직접 판매해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아주 감사하고 귀한 올리브예요. 오늘 저랑 2022년 올 한 해 잘 산 아이템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하면서 한 해가 쭉 이렇게 좀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의 2022년 찐템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해를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